자, 얘들아, 인수 보내거든. 인수가 뭐야? 소인수. 약수랑 비슷한 뜻이야. 우리가 어떤 약수라고 한다면, 뭐야? 나누어 떨어지는 수지. 그럼 예를 들어서, 20의 약수라고 하면,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볼래? 2가 있지. 자, 봐봐. 20을 10 곱하기 2라고 표현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표현되는 이런 요소들 있지? 얘네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 그러면 인수랑 약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약수는 나눗셈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인수는 곱셈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야. 둘이 사실상 같아요. 알겠지? 그러면 자, 인수 분해잖아. 우리 한 번씩 들 배웠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어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지. 기억나니? 괜찮아? 그럼 봐봐. 얘가 사실상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요 x 플러스 1이 곱셈으로 표현이 돼 있지. 그러면 x 플러스 1은 얘의 인수이다. 표현 가능하지? 근데 요식 자체도 인수라고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왜냐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인수야. 인수랑 약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 모든 수는 자기 자신과 뭐를? 1을 무슨 수로? 약수로 갖고 있어.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1과 자기 자신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모든 식은 자기 자신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다, 서?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볼게. 인수에 대해서. 내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라는 어떤 다항식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의 인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3개, 아니야. 4개, 아니야. 5개, 아니야. 6개, 7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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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8개야. 8개 맞잖아요, 제가 너 다 죽었어. 아니, 지금 거 아니야. 나 친구에서 개수 생각했어.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의 약수의 개수는 몇, 4가 아니야.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8개지. 왜 8개야? 이거 지수에다가 몇씩 더해가지고 1씩 더해서 곱셈 계산해줬지. 맞아? 뭔 말이에요? 잠시만. 1학년 1학기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소인수 분해를 해. 1학년 1학기 때 약수의 이런. 1학년 1학기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때 소인수 분해해서 요 지수 부분 있지? 지수 부분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1씩 더한 다음에 곱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하나의 숫자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는 소인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인수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고? 8개. 1 포함. 8개. 알겠지? 아우. 넘어갈게.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로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그냥 몇 개만 볼게요. 아니, 다볼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자,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아니야. 괄호 1번. 자, 첫 번째는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공식. 그 이전에 공통인수야. 자, A 곱하기 K가 있고, B 곱하기 K가 있어. C, K가 있어. 그럼 이거, AK의 인수는 뭐랑 뭐라고 얘기하면 돼? AK. 두 번째는 BK. 그 다음에 C와 KJ. 공통 인수가 뭐야? KJ. K로 묶어내주지.
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 입모양. 아니 씌우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게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야. 이해됐어? 자, 두 번째 공식이야. 자, 아까 내가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근데 뭔가 근본은 공식 같지 않아? 맞아?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그냥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 요거는 전기해주지. 그래서 너네가 혹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거든? 얘를 전기하는 게 이거니까 얘는 이게 된다. 끝.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 그럼 얘가 왜 중요한지 납득이 갈 거야. 자, 내가 딱 태어나고 봤는데 그냥 지구상에 이게 있었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었어. 그럼 난 이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 맞아? 나는 저게 원래 식이 뭐가 됐는지 몰라. 근데 그러니까 난 그걸 모르는 상태야. 내가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 결과를 모른다니까.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해. 출발을 하는데 이 식을 변형시킬 수 있지. 충분히 여기 있는 이 A를 2AB를 AB 더하기 AB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자, 공통인수로 묶어줄 건데 지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공통인수 묶어주면 첫 번째 공통인수는 뭐야? A지. A. A 플러스 B지. 뭐야? B. A 플러스 B지. 그 다음엔 공통인수 뭐야? 우찬아? 오마이갓.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곱해져 있지. 인수지. A 플러스 B가 곱해져 있지. 인수지.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B로 묶어주고 남는 건 A. 그 다음에 남는 건 B.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뭘 했어? 이 AB를 AB 더하기 AB로 바꿨지. 왜 바꿨을까? 그냥 공통인수가 중요하니까. 공통인수를 위해서 바꿔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합차공식도 있지. 자,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얘는 그래도 쪼갤 수 있는 요소라도 있지. 얘는 답이 없어 보이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그 합차공식이 너희가 처음 배웠을 때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가니까 얘도 똑같다 해서 이렇게만 배웠을 거야. 지금 이것처럼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결과를 모르는 상태야. 얘를 모르는 상태야. 나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어. 근데 이거를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공통인수가 중요하니까 공통인수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도 공통인수 없잖아. 지금 인수분해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없으면 만들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만들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쓸 거거든. 자,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B. 내가 AB를 더했지. 그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앞에 공통인수 뭐야? 어? A지. A. A 플러스 B. 뒤에 공통인수 마이너스 B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우찬아, 공통인수 뭐야? A 플러스 B. 굿. A 플러스 B로 묶어내주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끝. 알겠지? 공통인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알겠지? 이해됐어? 우찬아,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유가 뭐야? 공통인수를 만들려고. 공통인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이제부터는 외우자야. 알겠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 여기는 없어요. 알겠지? 근데 저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안 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아 맞다, 우찬이는 이제 공통사 원 배우니까 A 플러스 B I A 마이너스 B I 알겠지? 복소수라고 있어. 봤을 때 그 허수 고등과정 배운 거야. 맞아, 고등과정이야. 공통수학 원. 저 그 영상 보실 때 내일까지 해야 돼요. 어. 책도 아직 안 사는데 가는 길을 살려있는. 아 그래? 하지 마. 오? 그냥 첫 수업으로 내가 해놓을게. 넌 다 했잖아. 근데 그거 근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자, 지워도 돼. 쉽지 않아도 돼요? 전내 봐야 돼요? 내가 첫 수업으로 그냥 해놓을게. 우리 몇 분에 끝나지? 어? 근데 너 진짜 오자. 이수 얘들아 요거 한번 정리해 줄래? 그, 아, 그 뭐냐, 저기 영상은 한번 봐. 네? 네. 영상은 봐. 숙제는. 2배속 간다. 엄. 2배속이 한번 벗어놓는다. 그니까, 그 수업, 그 뭐냐, 숙제는 안 해도 뭐라고는 안 할게. 그냥 첫 수업으로 그냥 그거 F 안 주고 그럴 수 있거든. 아, 영상만 영상은 일단 봐. 영상은 한 1.2배속이면 괜찮을 것 같아.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1.2배속 괜찮더라고. 그리고 스킵할 거 좀 많아. 중간에 그 필기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필기 시간은 스킵해. 오늘 7월 며칠이? 어, 7월 예산. 그 두 편이거든. 근데 조금 적당히 얘 떠든다 싶으면 스킵해. 아, 그래요? 어. 아, 얘가 나. 아. 나 김현정 수학 이갑철티 개찐따 같은 치대 인재 이갑철티 존나 멋있음. 이제만 하고 있으면 그냥 넘기세요. 엄. 캡처하면 소리까지 캡처가 되니 멍청? 아 멍청하래. 화면 녹화해. 화면 녹화. 그게 아니라 그거 자막 띄운 거, 그 장면에 캡처하면. 좀, 제발 좀. 어, 빨리. 좀 놓쳐. 좀 놓쳐요. 네가 시우리랑 이야기를 했지? 응. 엄. 얘들아 혹시 그 뭐지? 쓰면서만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쓰다가 이거 딱 봤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사람 있니? 아니요. 그건 멍청한 X 플러스 1, S 플러스 2. 시현이 되겠지 뭐. 태연이도 되겠지 뭐. 우찬이는? 네. 아 그러면 다 됐지 뭐. 약간 옛날에 심지어 현이 그러고 나서 한번 지목한다. 뭐 너였으면 다 갔다 이런. 우리 학교에서도 반에서 누구누구 왔니? 어, 다 왔네 이러니. 출석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 아니 전혀 이렇게 하잖아. 아 우리 학교. 어 정말 이렇게. 고마워. 아니 안 욕해. 조용히 좀 해봐 진짜로. 미니즈? 미니즈? 아아 아. 아우 아. 진짜 좀. 네 입을 다물게요. 아 진짜 직원 말이 없네 진짜로. 뭐라고 했어? 집안 마련이라고 들었다고요. 그리고 직업 플러스 딱밤인 거. 아. 안 돼,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돼.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맛있겠다. 마시기 싫어요. 왜? 졸려서. 아, 졸려서 마시는 거야? 아이스티 아니에요? 그 커피 마시면 간에 손상가고 어렸을 때도 간 기능이 떨어져서 빠이빠이 할 수 있게. 맞아 그 뭐지? 술 마시고 그거 마시면 커피 마시면 진짜로 더 악화가 심하게 되거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술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걸 좋아해요. 담배 같은. 술 마시고? 술 마신 뒤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좋아. 카페인을 먹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빨이 까맣게 되는데 그거를 알코올로 싹 청소를. 왜 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니? 아 지훈 아 어 안 되는데요? 어 안 되는데요? 공통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야 이 미 야 이 야 이 착한 아 이거 안 써도 돼 선생님 어? 와 띠도
내가 이걸 쓰지. 그냥 사진 찍어놔. 사진 찍어놔도 너네 남아서 쓰고 가. 어, 선생님. 어? 저희들 나는요 핸드폰이 없는 것 같아. 집 핸드폰이 없어요. 그럼 집 가서 갑튜브 보고 써. 아, 이거 올리지. 아, 이거 올려. 어, 잠깐만요. 왜 날 괴롭히는 거야? 그 듀오에서 듀오가 그 정한쌤 듀오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자 공식까지 했지. 2번 3번은 자 항이 네 개 일대야. 웃지 마. 뭐라고? 이거 제가 못 찾았는데 여기 부분으로 여기 문이 치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더니. 야 너희는 아니, 그래도 내가 문이 쳤다고. 이거 여기 벽으로 이렇게 내보자 너희는 그래도 활기차서 보기가 좋다. 칭찬 맞죠? 아니 칭찬이겠니 멍청이들아. 자, 맞아 비꼬는 거지. 자 봐봐 항이 4개일 때는 자 2개에다가 2개로 묶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도록이야. 그러면 이건 예시를 한번 볼게. 이 예시는 그 뭐지 요거 최상위 라이트를 좀 참고를 할게. 자 AB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지금 공통인수 앞에 두 개 공통인수 보이니? 시우라 그냥 여기 좀 봐 좀. 왜 보랄 땐 안 보고 어? 그거 왜 이렇게 스르륵 넘기는데 진짜. 어? 그럼 봐봐 공통인수 뭐야? 공통인수가요 A요 A지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이거 뭐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2지. 자 얘를 2로 묶을 수도 있었는데 마이너스 2로 묶은 이유는 공통인수가 생기라고. 알겠지? 목적 자체가 공통인수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거든? 아, 쟤 왜 저래? 왜 다리 좀 그만 떨어? 아, 사람들 바퀴벌레 지나가는 소리 들려. 슥슥슥슥. 세 개 플러스 한 개거든? 이거는 언제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 보일 때야. 자 얘들아 우리가 공식을 배우면 내가 예전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합차 공식 있지? 이거 언제 쓰는지랑 어떻게 쓰는지 따로 정리해줬지? 네. 맞아? 공식은 when도 중요하고 how도 중요해. 알겠지? 근데 how보다는 when이 더 중요해. 알겠지? 맞아? 언제 쓰는지를 모르면 애초에 쓸 수가 없어. 자 얘는 언제 쓰는지 말했어?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말했어? 어떻게? How. 아니야 when은 말 안 했어. 얘는 알겠어. 하우 얘는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도록 두 개씩 묶는다. 어떻게를 말했지. 근데 얘는 뭐를 말했어? 언제를 말했어. 완전제곱식이 보이면 세 개 하나야 무조건. 알겠지. 얘도 예시를 한번 보면 나 이거 왜 들고 있어 멍청한 자식. 자 요 문제 보면 여기 봐봐
X의 제곱, Y의 제곱, 2XY. 뭔가 구성요소가 뭐야? 완전제곱식의 구성요소 아니니? 네. 그러면 얘를 실제 완전제곱식이 될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 XY 플러스 Y 제곱으로 묶어주고 이게 뭐야? 3의 제곱이지?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왜 소리야? 합차공식이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에서 x-y의 제곱을 빼준 거야. 제곱에서 제곱을 빼준 거지. 3 플러스 x-y 곱하기 3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렇지. 맞아? 나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어. 당연히 인수분해도 인수분해야지 뭘 하겠니. 아니 이거 전개가 돼 있잖아. 아. 야, 전개하려고 묶었다가 합차공식, 아니 뭐야, 근행공식 썼다가 또 합차공식으로 씨. 알죠. 그래,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어. 그럼 봐봐, 이거는 어떻게 써줘? 완전제곱식이 보일 때? 합차공식. 되도록 써주면 돼. 알겠지? 정리. 딱 반마릇. 지금 말해 공유. 아까 얘기했잖아. 저거 A개였는데 A개예요. 네 개, 네 개. 항이 네 개일 때 두 개, 두 개로 묶는 거. 어. 맞겠지? 맞아. 그렇게. 근데 빡빡을 왜 때리고 싶어 하세요? 칼로 찌를 수 없잖아. 엄. 엄. 아. 쟤 너무 무서워. 그니까요. 사이코 같아요. 근데 떡볶이 칼로 찌를 수 없지. 그럼 칼로 찌를 수 있으면 찌르려고. 찌르고 갑자기 찌르는데 막 커터칼 들고 와가지고 오늘 그거 안 찌르고. 아니야. 우리 팀 꼼짝꼼짝. 안 되면 째버릴 거 이걸로.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똑같던데. 자꾸. 근데 진짜 좋았어. 완전 무검색. 혹시 특강 때도 시끄러운 애들은 있었어요? 아니 뭐 그때 애들이 안 왔어 일단은. 학교 그 방학을 안 했어가지고. 저는 1대1에서 본 거예요. 아니? 2대1. 어, 한 명 더 있어. 1대1이었으면 대박이다. 진짜 개빡쳤을 것 같은데. 그 제가 빡친다면서요? 아니 내가. 안 제가 빡치죠. 나 진짜 저기 CCTV 가리고 아니 여기다 세워. 그 거기서 그 형아 바로 앞에서 그 형 여기 앉아있었는데 여기 앞에서 바로 해서 저기 앉아있었는데 이렇게 나셨잖아요. 어쩌다 형이에요? 어, 특강은 다 섞여져 있어. 근데 1학년이 대부분이야. 1학년 4명이 얘기하고. 어, 그런, 그런 것 같아. 기억,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형 앞에서 저한테 벗겨나기 쉽잖아요. 풀로 벗겨나기 어디까지 썼어? 3개 플러스 x 마이너스 y 거기 쓰고 있어. 여기는 지워도 되니? 아니요. 네. 거기까지만. 응? 어? 쓰는 게 너무 느리면 찍어가세요. 어 진짜 사진 찍어놔. 저 진짜 거의 다 했어요. 어. 그러면 5초 후에 지웁시다. 그만 좀 조용히 좀 하시고. 어쩌라고요? 왜? 힘드니?
다크서클이 조용히 하네요. 푸바운데 농담이야. 왜 뭐 했어? 아니야? 맨날 라고 할 걸 무슨 라고 할 걸 재밌는 영예로 사실은 진짜예요. 아 라고 할 건 이라고 할 건 이게 몇 번이었지? 잠깐만 1, 2, 3, 4번이지? 5번까지 했는데 난 오늘은 4번까지만 할 거야. 진짜 잘했어요. 근데 잘 안 보여요. 5초. 아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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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 자, 치환할 건데 네. 치환은 진짜 써야 될 때만 쓰면 돼. 이거 바로 그냥 예시로 들어갈게. 이것도 그 최성희 라이트를 참고해가지고 x-8 x-4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더하기 8의 x의 제곱 태연아 이거 둘둘 먼저 계산이지. 어떻게 둘둘 계산일까? 상수항이 뭐가? 상수항이 뭐가 같도록? 합이 먼저였지. 합이 같도록 먼저 찾아봐. 근데 그게 안 보여. 맞아? 그때는 곱으로 넘어가면 돼. 첫 번째는 합, 그 다음이 곱인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럼 봐봐. 곱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지. 그러면 봐봐. 똑같은 게 먼저 생기도록 어차피 치환을 할 거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16. 그 다음은 요거 먼저 할게요. 이거 뭐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6. 그 다음은 끝이지.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니? 플러스 8의 x의 제곱이지. 자 봐봐. 내가 이거를 치환을 먼저 하고 한 거랑 치환을 안 한 거랑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게. 자 보면 여기에서 뭐를 뭐로 치환하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을 대문자 a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a의 제곱 마이너스 6 x a 더하기 8의 x의 제곱이지. 이거 인수분해 되니? 굉장히 잘 되지? 요거 자체를 마이너스 4x 곱하기 마이너스 2x로 보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4x a 마이너스 2x지. a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그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또 바보같이 이것도 전개해라. 알겠지? 전개하지 마. 치유를 알겠어? 인수분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치환을 쓴 거지 치환을 쓰지 않는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을 하나로 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뭐야? 제곱 마이너스 6 x x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8 x의 제곱이지. 보이니? 우와 진짜 복잡해. 진짜 안 보이지 않아? 진짜 더러워. 얘가 보이는 이유가 지금 이거 A하고 X라는 문자가 달라서 보였던 거거든? 근데 이거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사실 이것도 어? 누구야 보이는데요? 저기 X제곱 마이너스 16 X제곱 마이너스 16을 A로 넣으면 되잖아. 그니까 치환을 안 쓰고 하겠다고! 아우 아 근데 그냥 치워 써서 하면 되잖아요. 그니까
치환을 왜 써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우찬아, 시우라. 막연해. 둘이 왜 그렇게 쌍으로? 자, 봐봐. 이거를 쓸 때 있잖아.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6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6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로 생각해서 해도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니 상식적으로? 그래서 쟤는 치환을 한다. 알겠지? 자, 이것만 정리해 주세요. 이 문제만. 그러니까 치환을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풀기가 너무 힘들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 1번부터 4번까지만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뒤에는 못 풀 거예요. 이거 다음에는 저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취판으로 푸는 거겠죠? 푼 소리 하나 봐. 바보 같은 소리. 이거는 지원으로 푸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이거? 네. 아니 이거 말고 그 복잡한 그거는 달라.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항이 많은 거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제가 그걸 말한 겁니다. 진짜 목소리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개잼미니 같아 진짜. 그러니까 잼미니도 아니야 잼미니야. 약간 이게 지우 목소리? 우찬아?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돼. 정말 너 모자 끝부분이 안 보여. 됐어? 네. 근데 저기 예시도. 안 여기는 안 적어도 돼. 자, 봐봐. 이거는 치환을 하지 않는 예시거든. 얘를 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해주고 합차 공식이네 하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어차피 앞에서 뒤에 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 거잖아. 그냥 한 번 더 해봐. 2x에다가 x 더해주면 몇이야? 3x. 그러니까 괄호 안쪽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빼봐. x 플러스 3y 끝. 왜요? 자 봐봐. 합차 공식이잖아. 지금 보면 얘 그게 다른데. 너네 둘은 치환 하셈 알겠지? 내가 얘기했지. 저는 알아들었잖아요. 제에서 제곱 빼는 거니까 맞아. 합차 공식은 결국에는 제곱에서 제곱을 빼주는 거야. 그게 합차 공식이야. 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딴 식으로 외우면 한 문제도 못 풀어. 그래서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치환 써 안 써? 안 써. 안 써. 근데 그 뭐지? 최상위 라이트에서 치환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 있긴 하거든. 치환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해주면 돼요. 알겠지? 얘는 치환 해야 돼. 얘는 안 하는 게 훨씬 빨라. 알겠지? 그러니까 그 괄호 안에 수끼리 더한 거를 맞아. 안 뺀 걸 서로 곱하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 이게 개인차가 있잖아. 난이도가. 얘는 무조건 치환하면 되는 거고 이런 류는 무조건 치환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헷갈리면 그냥 치환해서 하고 그래도 괜찮아.
찐막. 과로 사야 아직.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 과로 5까지만 과로 5까지 있는데 과로 5는 안 할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과로 5. 과로 5. 과로 5까지만 있는데 과로 5. 아, 그렇구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쟤를 데리고 공통수학 원 인문특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연계 그거 보유자. 그거. 4월 초에 연구. 그거 8월 17일인가? 그때쯤이야. 아, 자, 봐봐. X의 4제곱 플러스 2의 X의 제곱 플러스 1. 요거는 우리가 x의 제곱을 a라고 두면 a의 제곱 더하기 2. 2a 더하기 1이지. 그럼 요건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럼 얘가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요거 치환 굳이 안 써도 괜찮을 수준이지. 그냥 x의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여기서 문제야. 이거는 우찬이랑 시유리를 위해서. 자, 요거를 볼게. 이거는 저렇게 치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까?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될까 그러면? 아니요. 되긴 되지 않을까? 맞아, 돼. 얘는 x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4개고, 아니 미안, 항의 개수가 3개고 4차식이야. 자, 근데 4차식에서 짝수 차수만 존재해. 0도 그냥 짝수라고 할게. 알겠지? 짝수 차수만 항이 있으면 얘는 풀이 방법이 완전제곱식에서 어떤 문자의 제곱 꼴로 고쳐주면 돼. 근데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는 무조건 서차랑 상수항을 봐줘야 돼. 그럼 여기 중간에 필요한 완전제곱식이 무슨 항일까? 이 x의 제곱이지 않을까? 이것도 완전제곱식이라고 하지. 봐봐, x제곱 플러스 1에 이 x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맞아? 그럼 얘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 x의 4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을 빼줘야 되지.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도 있겠지.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뭐야? x의 제곱 이어야지 얘랑 같지. 근데 봐봐, 얘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돼? 빼기 제곱이 돼? 안 되지. 얘는 가능하지.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앞에 있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빼기 x의 제곱이야.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야.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에서 두 번째 있는 식을 한 번은 빼주고. 여기까지 괜찮아? 첫 번째 있는 식에서 두 번째 식을 한 번은 더해주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 우찬이랑 시우리가 한 일주일 뒤쯤 배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아, 저희가 배운다고요? 공통수학 1에는 메인으로 나오고 중3상 심화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소재긴 해. 알겠지?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심화반이고 충분히 할만하잖아. 인정? 어, 인정. 이것도 적는 거예요? 아, 정리해주세요. 이것도. 아니, 바로 아까 적었던데 거기 바로 밑에 적어. 도중 포기가 아니라 중도 포기라고 해요. 중도 포기 아니에요? 역시 연계국어. 연계국어. 저번에 영어도 BM이라고 하더니 누가 그랬는데? 너가. 아니야. 왜 IM이 안, 왜 BM을 안 된다고? 얘들아, 얘들아. 아니 얘들아가 아니라 시유라. 조용히 하세요. 그래, 조용히 좀 해라. 제발 부탁이다. 진짜 제발. 제발 시유리가 조용해지는 날이 돌아올까? 처음에는 되게 조용했는데. 진짜 막나니. 걔 막나니가 됐어, 진짜.
어. 어 선생님 완제곱식이 아니라 완전제곱식이면 어 그러네. 어? 아이고 나 죽을라나 보다. 아.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쓰러지면 오케이 가고. 그냥 밟고 나가. 아 진도를 아 충분하겠지?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 쪼리예요. 꼴 꼴. 여기서 뭐라고? 문등갑이요. 내가 여자였으면 그냥 군산에서 들어와서 취업대에서 바보 같은 소리 하고 그냥 우찬아 왜 이렇게 이걸 내가 날려버린다 왜 이렇게 막 내가 모자른 거 같아 왜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넌 나한테 왜 그래 러프하겠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진짜 시험 없어요? 있어요. 아, 야야 특강에도 주말 테스트 있대. 아, 아 정말 너무 좋다 진짜. 정말 좋은 여선생님 정말 그러면은 특강 주말 테스트 있어. 월수금이잖아 특강이. 그러면은 어. 주말 테스트가. 야 우리 금도 주말 테스트. 아 저 졸면 좀 해봐 다시 그러면은 주말 테스트를 얘네 연속으로 이틀씩 보는 거예요. 어. 너도야. 너도야. 저 빼고 다 특강한 거예요. 어. 어. 아, 김 받아. 아우, 짜증나. 아, 서연아 하자. 아우, 너도. 짜증나. 서연이도 하자. 너 삼화했어? 어? 너 삼화했어? 같이 했잖아, 몽청아. 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삼화가 뭐야? 중삼화. 아, 삼화. 너. 얘들아, 지운다. 왜 어, 왜? 저 진짜. 와, 애들 이상해. 나 제가 오늘부터 아침부터 좀 이상했어. 아침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부터였어. 너네는 내가 언제 오는 줄 알던 건데. 몰라. 미안해 진짜. 얘 저희 처음 할 때부터 같이 있잖아. 아니야, 그건 아니. 맞아. 언제? 그 조금 시작하고 왔어. 조금씩 있다가 왔어. 진짜로 삼각형 끝나고 나서 원 좀 적당히 했을 때. 미안해. 근데 헷갈릴만 해 충분히 뭔가 중삼상 심화만 하는 모르겠다. 중삼상 심화도 본 것 같은데 근데 느낌은 그렇지. 나도 가끔 그런 느낌이 들. 그러니까 얘네가 오래부터 있어서 그럴 거야 아마. 아 치유라 너. 치유라 나가 뒤져라 그냥 얘들아 블랙러블 한 문제만 같이 볼게요 그게 속상할 수도 있지 속상할 수도 있지 치유라 나가 그냥 나가 뒤져 그냥 간절해서 다이브 탄천교 가가지고 탄천이 어딘데 찐따야 탄천 저거. 쪽이 바로 앞이잖아요 36쪽에 8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36쪽에 8번 그림동은 그림 그리는 동안만 해주세요 네
8번. 하하, 열심히 하고 있어요. 36쪽에 8번. 네. 알아요, 알아요. 아니, 모르잖아. 알아. 모르잖아. 어쩌라고. 어쩌라고. 얘가 먼저 들었어요. 분명 얘가 먼저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얘가 저보고 태탄이야 이랬어요. 지저라 보고. 시우라. 진짜인데. 알겠으니까 아니. 시우라. 그만. 네. 이제 그만. 네. 알겠지? 거기에요. 8번. 네. 그림 그리는 동안만 해주세요. 알겠지 시우라? 하셔도 돼요. 이걸 너네가 직접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칠교놀이라고 있어, 아마. 칠교놀이를 모르면 진짜 나 모르는. 그거 아닌가? 그 일곱 그 교실 아니구나. 교실? 아니 잘못 말했잖아. 알아 이해해. 알아. 네. 우찬아 알아. 그래서 놀리는 거야. 네? 네가 잘못 말한 걸 아니까 놀리는 거라고. 네가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교실로 알고 있었으면 애들이 측은해하지 않을까? 그냥 뭘 봐, 앞에 봐. 네가 어제 짜증나겠잖아. 아 진짜. 네가 그냥 멘탈이 약한 거야. 네가 내가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네가 짜증나게 말할 거야. 우찬아, 아니 시우라, 우찬아, 시우라, 내가 방금. 그래 조용히 좀 해 시우다.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 마. 내가 둘 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너네 둘만 얘기하고 있고 알겠지? 자 같이 볼게. 칠교놀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칠교놀이 안 하면? 엄. 해버렸어? 잘했어. 자 봐봐. 얘가 직사각형이 큰 게 만들어지지 하나가. 그러면 봐봐. 이걸 하나씩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지. 이거 변의 길이가 x에 대한 몇 차야? 요거 1차지. 요건 몇 차야? 상수지. 그럼 봐봐. 여기 가로 세로의 길이는 상수 아니면 1차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얘 넓이랑 이 넓이의 총합이랑 같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거 넓이의 총합은 2의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넓이가 몇 차야? 2차. 넓이가 2차지. 근데 가로 세로 길이가 2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거는 가로 세로가 몇 차 곱하기 몇 차? 1차 곱하기 1차. 그럼 얘를 몇 차 곱하기 몇 차로 만들어줘야 돼? 1차 곱하기 1차로 만들어줘야 돼. 얘를 무슨 분해하라는 거야? 인수분해.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했을 때 그 뭐를? 인수들을 더해서 두 배까지 해주면 둘레 길이 구할 수 있겠지. 네. 이해됐니? 좋아요. 네. 뭘 봐. 빨리. 당연하지. 그림 난 심심해서 그렸어요. 그 이유를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아요. 푸는 방법 그냥 넓이 해가지고 인수분해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얘기해줬지? 한 변의 길이가 2차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1차식 곱하기 1차식 볼만 돼. 잘했어요. 지금 몇 분이지? 정답은 4번 정답. 얘들아 시간이 살짝 애매하니까 아까 내가 풀이만 해줬던 거 있거든. 그 36쪽에 5번 문제 있어. 요거 한번 노트에다가 풀어보세요. 이게 치환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어, 치안 써도 되고 아니면 보이면 그냥 바로 해도 되고. 그리고 숙제 노트 좀 줄래? 숙제 노트.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지? 실화냐? 시작한 지 이틀 됐다고? 어. 아. 심지어 화목 수업은 1일 차네. 지원이 화이팅, 시우리 화이팅, 주찬이 화이팅, 태연이 화이팅, 서연이 프로.